이루어낸 성과를 누군가한테 짠 하고 보여줄 때 그걸 기쁘게 정말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221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13쪽으로 넘어가서 필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왜 쉬었냐면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어제 좀 말을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어제 제가 좀 목이 부어서 좀 추워서 계속 이렇게 손을 목에다가 갖다 대고 이랬었는데 예, 좀 이렇게 목 부분이 많이 드러난 옷을 입어서 계속 그찬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슬슬 여러분 스카프도 하고 뭐 얇은 목티도 입고 이제 작은 손수건을 좀 두르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팔과 이런 다른 데 부분들은 더운데 목은 좀또 감싸야 되고 그래서 건강 관리 정말 유념하셔야지 될것 같고요. 어제 이제 약을 먹고 자기는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 예고를 할게 있는데요. 제가 10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이제 가족하고 일정이 있어서 지방에 가게 되는데 그때 새벽에 필사를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때가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말을 안 하고 10분간 제가 그냥 필사를 하면 됐었는데 그것조차 좀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미리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 시간에 이제 공개가 될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5시 이제 40분 이때는 제 영상이 이제 올라가니까 한 35분에 올라가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볼수 있게끔 업로드가 그 시간에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일이잖아요. 바로 내일이고 내일은 새벽에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2일하고, 3일하고, 이렇게. 이번 연휴 기간에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곳에서 또할수 있으면 해서 그 짧은 영상이지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로망이 그거였잖아요. 어디에 가서 야외에서 이렇게 필사하는
라이브를 하는 거 아니면 그런 영상을 찍는 거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필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부분은 시상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박원서 작가님은 시상식이 싫었대요. 돈만 주면 되지. 시상식은 못하러 하는 거야. 이렇게 누구에게나 함부로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좋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투덜거린다는 자체가 여기서 이제 함부로 투덜거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좀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정말 복에 겨워서 너가 그러는구나. 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소설을 써서 가정주부가 그렇게 시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1970년대 5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유, 돈이나 주면 되지. 무슨 시상식이야. 이러면서 투덜거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딱 놀려먹기 좋잖아요. 좋으면서 그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는 동창들이 몇 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를 읽었을 때는, 아, 동창들이면 이제 친구들이, 친구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될 텐데, 동창이라고 표현하셨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작가님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중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문과 나온, 국어국문과 나온 동창들이 얼마나 이제 이걸 부러워했겠어요.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써가지고 상금을 받고 시상을 하고 이제 등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한참 지난 뭐 15년 이 정도가 지난 나이에 등단을 하는 건데 또 이제 박완서 작가님은 중퇴를 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국어국문학과 동창들이 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쑥스러워서 이 시상식 같은 거를 안 하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인 동창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한바탕 떠들고 이렇게 놀았던 거죠. 그래봤자 이제 그 마흔이 된 아줌마들이 모인 거잖아요.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인 건데 이제 한바탕 떠들고 또 이제 화투판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작가님, 박완서 작가님 너무 웃겨요. 벼랑간 핸드백에서 방금 탄 50만 원짜리 그 수표를 꺼내서 친구들한테 회람을 돌리는 거죠. 자, 보거라. 만져보거라.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이거 상금으로 받은 건데 한번 볼 테니? 뭐, 이렇게 한 거죠. 너희들이 50만 원 만들려고 하면 2년, 3년 죽자구나 하고 개를 부어야 돼. 하지만, 봐라. 나 이거 얼마나 쉽게 얻었니? 그야말로 내가 누워서 떡 먹기로 만든 줄. 아냐고, 막 이렇게 으스대신 거예요. 시상식 뭐 하러 하냐고, 함부로 투덜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그 50만 원짜리 꺼내면서 얘들아 이거 보거라 막 이랬을 거 생각하니까 그 장면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화두 판에 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랑해 놓고 집으로 오신 거죠. 화두 판에 끼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아이고 아이고 50만 원 날릴까 봐 줄행랑 치냐? 막 이렇게 놀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놀렸는데도 그냥 집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사실은 얼마나 크셨을지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겉으로 친구들 앞에서 쑥스러워서 막그더 으스대는 거죠. 예. 그 표현할 길이 솔직하게 막, 아, 나 너무 좋아. 너희들한테 이런 거 보여줘서 너무 좋고. 나도 내가 자랑스럽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편한 친구들한테 막 이제 으스대기도 하고 놀려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신 거죠. 축하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직업이 작가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이제 시상식도 거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소설을 계속해서 쓰게 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막 마음 놓고 편안해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셨잖아요. 이 박완서 작가님 세대가.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때는 겸손해라. 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드러내놓고 뭐내 자식을 자랑하는 것도 팔부출이라고 하고 내 배우자를 자랑하는 것도 그렇게 팔부출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을 받게 된 것도 좋아도 그걸 드러내놓고 너무 좋다고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한테만은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좋은 마음을. 그래서 그 50만 원을 꺼내서 보여줬다는 게 너무 제가, 아, 작가님 진짜 너무 좋으셨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는 정말 성공하신 거죠. 내가 정말로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구와 나눌 수 없을 때, 아, 막 되게 안타깝죠. 나의 좋은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냐면 모두 다 배합하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불행한 일도 없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않고 기쁘게 그렇게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예, 본인이 많다고 생각하고 불렀지만 속으로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본인만 모르는 거죠. 저들이 나의 기쁨을 진짜로 기뻐 한다고 생각하고 불렀지만 그들이 그 기뻐하는 거는 진짜로 와, 너가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가 아니라 그냥 거칠애로 그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실제로는 뒤로 가서는 아유, 제가 저렇게 된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작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이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 때문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지나다 보면,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가서 마음이 없는 축하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이가 저는 된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사회적으로 막 어떤 조직 속에서 그걸 막 이렇게 거치리로 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내일을 기뻐해 줄 친구, 나한테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한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릴까? 이때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판가름이 난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배 아파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말고도 저와 같은 세대들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관계들을 끊게 되고, 정말로 친밀하게 내가 오래 갖고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게 되는 어떠한 그 나이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정말 나한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쁨, 아니면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이루어낸 성과를 누군가한테 짠 하고 보여줄 때 그걸 기쁘게, 정말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해줄 만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정말 단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단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정말로. 나의 편이 단한 명만 있어도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굉장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겉으로, 아, 나 그래서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속에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다알 수도 없는 거고. 오로지 나 자신만 아는 거죠. 하늘과 내 자신만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저도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일은 이제 작가님이 집에 가서 이제 또 이런 시상하고 나서 얘기, 그리고 이제 독자를 만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새로운 시작, 그게 무엇이든 간에, 네, 축하할 일이겠죠?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박완서 작가님이 새롭게 이제 소설가로 살아가시는 얘기가 지금 제가 필사하는 부분이잖아요. 딱 맞닥뜨렸네요.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축하를 받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휴가 있잖아요. 10월 1, 2, 3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잠시 지방에 갔다 오는 거라서 콧바람을 좀 쐬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필사는 빠지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